아스날 팬들 좋으시죠? 아르테타가 왔습니다. 좋으세요? 솔직히 아니 아스날 팬들은 좋지만은 않아요. 아이 그 X야. 싫다가 싫다는 게 아니야. 그 아스날 팬들은 언제 좋냐? 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좋아요? 형이 만약에 이를테면 딱 집 네. 집을 찾아갔어. 근데 집이 다 불타고 있어. 불타고 막 뭐 큰일났다 막 이랬는데 이를테면 갑자기 왜 갑자기 우리 집이야? 아니 형이 X가 언제 좋냐 그러길래. 아 근데 그것도 있어. 제가 왜 이런 말 했냐면. 종인이랑 제가 같이 방송을 한 지 5년 정도 됐습니다. 그렇죠. 응? 5, 6, 7, 8, 9. 그때마다 아스날 얘기할 때마다 좋았던 적이 없어요. 아스날은 왜냐면 2004년 이후로 좋은 적이 없어. 15년째 안 좋아. 불행 중 다행이란 말도 있잖아요. 한국 경제 같아. 네. 맨날 안 좋대잖아. 예, 항상 좋은 적이 없어. 네, 불행 중 다행. 예. 아르테타가 왔다. 일단 희망은 좀 있다. 들어가 보죠. 불을 끌어왔습니다. 네. 아르테타가 불을 끌어왔는데 이제 희망 아니면 좋다라기보다 지푸라기죠.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둘 다 도박이에요. 아르테타도 어떻게 보면 맨체스터 시티에 계속 있었어 보세요. 탄탄대로의 감독의 어떤 길이 열렸을 수도 있습니다. 예, 펩도 사실 맨시티에 계속 오래 있을 것 같진 않으니까. 네.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아르테타가 만약에 감독실 만약에 물려받았다 치면 아부다비가 계속 팀을 이끈다는 전제 아래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스쿼드도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아스날은 지금 스쿼드가 군데군데 빈대가 있고 그다음에 팀의 성적은 떨어져 있고 선수들의 멘탈도 잡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아르테타 입장에서도 어려운 난이도고 아스날 입장에서도 도박을 할 수밖에 없어. 왜냐면 현재 여러 가지 상황상 진짜 데려오고 싶은 감독은 못 데려온단 말이야. 아하. 근데 아스날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박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. 그러니까 도박수로 던질 수밖에 없다. 네. 그래서 아르테타 아스날에 대한 최근에 있는 소식들을 좀 모아서 전망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한 저널리스트, 현지 저널리스트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. 아르테타는 벵거가 입던 롱패딩만 안 입을 뿐이지 벵거의 이상과 똑같은 인물이다. 그러니까 벵거와 굉장히 닮아있다. 네. 그런 얘기를 했고요. 이 펩이랑 아르테타의 인연이 좀 재밌습니다. 이 아르테타가 11살 때 그러니까 라마시아 있을 때 바르셀로나 유스 있을 때 그때부터 이미 인연이 좀 시작이 돼 있었고 어허. 왜냐면 뭐 펩도 바르셀로나에 쭉 있었으니까 제일 처음에 만나게 된 거는 저는 맨체스터 시티 때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그 2012년 바르셀로나 대 첼시의 챔피언스 리그 네. 그 경기 기억나시죠? 오브레보 아, 18 그 개질을 했었던 네네네. 거. 그 드록바가 갱스터 랩하고 막 그랬었던 거. 그 경기 전에 펩이 아르테타한테 전화를 했대요. 이제 간혹 뭐 연인이 있으니까 연락을 했는지는 몰라. 단톡방이 있었는지 모르지. 그랬는데 따로 연락을 해가지고 너 아스날에서 뛰지 않냐? 그리고 EPL에서 오래 있었잖아. 첼시의 전술 분석을 좀 해줘라. 의뢰를 한 거예요. 부탁을. 얼마 줬는지 모르겠어. 그냥 부탁했겠지. 맞춰줘. 그랬는데 너무 세세하게 쫙 일목요연하게 했는데 펩이 그거 완전 반했대요. 와 대단한 놈이네. 대단하네. 전술부도 저 깨끗하게 하네. 그때 큰 인상을 받은 상태에서 이후에 2015년 챔피언스 리그에서 바이언 대 아스날 경기에서 그때 이제 펩이 바이언 감독이었죠. 그리고 이때 이미 맨시티랑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. 네네. 그때 아스날이 원정 가서 어떻게 됐겠습니까? 뭐 됐죠. 박살 났죠. 5대1로 박살이 네. 났죠. 그때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대요. 야, 와봐봐. 너 그때 3년 전에 나랑 했던 일 기억하지? 내가 지금 맨시티랑 얘기를 하고 있다. 너 나랑 코치하자. 아하. 너 은퇴 얼마 안 나? 은퇴한다며. 나 지금 잉글랜드랑 얘기하고 있으니까 와라. 그때 아르테타가 받았던 제의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제의. 아하. 플러스 포체티노의 제의. 아하. 포체티노 나랑 같이 포체티노가 코치하자. 가자. 왠이 파리 때 같이 이미 일을 했었습니다. 네네네. 그리고 벵거는 너 유스 아카데미 감독해라. 그러니까 이미 아르테타는 세 개 중에 선택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. 네. 그 상황에 선택을 했던 게 가장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게 펩의 제안이었었대요.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맨시티는 펩 때문에 그런지 선수들이랑 감독이랑 1대1 코칭 세션이 되게 많대요. 맞지, 맞지. 1대1 코칭 세션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중심이 됐던 게 아르테타였답니다. 그래서 선수들이 약간 무서워했대. 아우 저 감독 또 진짜 잔소리 오지게도 꼴대네요. 혼날 텐데 막. 네네네네. 그러면서 또 그 와중에 아르테타가 잘 됐던 게 7개 국어를 한대. 근데 뭐 바스크어, 뭐 카탈루니아어 이런 건 뭐 비슷한 걸 거 아니야. 네네네. 잘은 모르지만 그럼 뺀다고 하더라도 모국어, 불어 되고 영어 되고 포어 되고 이탈리아가 된대. 뭐야? 그 포어랑 이탈리아는 유창하진 않은데 일상생활 언어는 된대. 진짜? 네, 그러니까 이것도 벵거랑 닮아있죠. 그렇죠. 벵거도 굉장히 여러 언어를 구사한다고 네. 하니까. 근데 뭐 이런다고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. 미키타리안도 언어는 되게 잘해. 아하. 네, 그렇습니다. 뭐 어쨌든 그런 체크를 많이 했고
펩이 항상 중요시 생각하는 게 자기는 가만히 있는 코칭 스태프가 제일 싫다. 아, 나 움직이는구나. 내 이야기가 틀리면 저기요 감독님 그 저기 틀린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한대요. 근데 그 누구보다 가만히 있는데 아르테타가 엄청 그러니까 그 가만히 있는 것 같잖아. 요즘에 짤방이 돌고 있는 게 펩이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터덜터덜 해가지고 이렇게 앉으면 아르테타 옆에서 계속 뭐라 그러는 게 장면들이 나와. 요즘에 많이 다시 부각이 되고 네네. 있어. 그러면서 코칭 그 트레이닝 세션 할 때마다 아르테타가 계속 저기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기요 옷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저기요 머리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. 네네. 그러니까 새끼가 내 마음에 드는구만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자 이런 상황에서 많은 아스날 팬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희망을 지푸라기에서 조금씩 혹시 펩처럼 되는 거 아니야? 마술과 같은 부리는 거 아니야? 이런 기대를 품고 있죠. 네네. 자 그럼 현재 상황을 체크해 보면 일단 코칭 스태프 선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완료가 됐나요? 100% 다 된 건 아닌데 제일 중요했었던 건 융베리예요. 아 융베리 대화를 했대요. 네. 어떻게 생각하냐? 형이에요 융베리가. 형 내 밑에 있을래? 그렇게 얘기하면 존나 싫겠다. 내 밑에 있고 싶어? 있을래? 그러면 나는 원래 같이 하고 싶다가도 하다가도 형 내 밑에 있을래? 그러면 뭔데? 이렇게 되지 않나요? 어디 뭐 돈 벌 수 있겠어? 갈 데 있나? 있는 게 낫지 않겠어? 내 밑에 있을래? 네. 얘기를 했는데 둘이 이제 합치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융베리가 있기로 했답니다. 코칭 스태프 이 아르테타 사단에 남아 있기로 서로 오케이를 했다 그러고 이 인터뷰 아르테타 인터뷰를 보니까 융베리의 장점을 거기서 본 것 같아요. 아카데미 코치였잖아. 일본 감독도 했었잖아요. 그 교두보다 아르테타 융베리가. 융베리가 그 점에 어떤 굉장히 메리트를 그리고 아스날의 철학 벵거의 철학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. 그리고 또 뭐 이거는 굳이 끼워 맞춘 걸 수도 있지만 융베리도 8번이었고 아르테타도 8번이었어요. 네네. 뭐 그런 뭐 연도 있고 융베리 잔류. 그 다음에 6명의 코칭 스태프를 구성할 것이다.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스티브 라운드 코치라고 이 사람은 굉장히 코치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. 뭐 에버튼 빌라에도 있었고 뭐 하여튼 있습니다. 근데 에버튼 때 모예스 사단이었고 맨유 갔다 잘렸고 네. 같이 모예스 나올 때. 나올 때. 그 다음에 아르테타가 에버튼 선수로 뛰었을 때 코치였대. 그 인연 때문에 와달라. 그러니까 한참 위에요. 띠동갑이더라고.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코치를 또 선임한 거. 와달라. 그랬는데 라운드가 너무 흔쾌히 가겠다. 그래서 왔다 그러고 라운드 내 밑에 있을래? 나보다 띠동갑인데 있을 수 있겠어? 내 밑에 있을래? 또 이렇게 한 거군요. 네. 맞다. 라운드 형. 빨리 들어와 뒤지기 싫으면 고맙다 그래서 들어. 네. 브랜드 포트의 골키퍼 코치 이나키 카나 파본이라는 사람도 합류할 거라는 기사가 나왔고요. 추가적으로 웨일즈 대표팀의 코치가 이름이 이 알버트 스투이벤베르흐 네덜란드 사람이래요. 네. 이 사람도 얘기를 했는데 뭐 올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. 네. 자 코칭 스태프 인선은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선수단 체크해야 되잖아. 아르테타 쓱 봤어요. 지금 여러 가지 기사를 봤을 때 겨울 이적 시장에 큰 영입을 할 가능성은 적습니다. 왜? 할부를 땡겼었잖아. 네네네. 여러분 그 다 이제 신용카드 뭐 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1,000만 원 한도짜리야. 800만 원짜리 긁어서 8개월 할부를 했어요. 그럼 2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남아 있는 네. 거야. 100만 원 뭐 남아 있다고 700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쓸 수 있는 이게 없어 돈이. 그러니까 별로 없다. 그게 뭐 쓸 수 있는 돈은 크지 않다. 네.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자카 나갑니다. 아 나가나요? 겨울 이적 시장에 네. 헤르타 베를린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. 아 그러니까 자카는 독일로 가는 게 맞아요? 맞아요. 네네. 저는 나가는 마당에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. 뭐 고생했고 그 다음에 뭐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좀 수모스러운 것도 있었겠어요. 그러니까 제발 파토나지 말고 꼭 나가길 바라겠습니다. 네네. 나가고요. 네. 네. 그 다음에 아드리앙 라비오 임대 썰이 있습니다. 이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. 아, 당연히 괜찮죠. 되기만 하면. 네. 근데 될지 모르겠어. 네. 그 다음에 콜라시냑. 나폴리나 로마로 나갈 수 있다 겨울. 아하. 근데 이거 안 됩니다. 왜냐하면 티어니가 부상이 무조건 있는 선수예요. 완전 빵꾸예요. 네. 그러면 네. 콜라시냑이 좋고 나쁘고로 떠나서 일단 체어는 놔야 될 거 아니에요. 이건 안 된다. 뛸 선수가 있어야 돼요. 선수는 있어야 되잖아. 이건 네. 안 되고. 그 다음에 레버쿠젠의 케빈 볼란트. 히든풋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환희 형의 올라라고 있었습니다. 네. 거기에 나왔던 선수예요. 레버쿠젠의 윙과 스트라이커 그 어딘가에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레버쿠젠에서는 골을 가장 많이 넣고 있는 애매한 자원이거든요. 네. 뭐 탐탁치는 않습니다. 뭐 애매한 자원이 뭘 애매한 자원이야.
오면 좋지 솔직히 폴란트. 이게 전형적인 이제 아스날 그 까는 팬들이 하는 얘기거든요. 니들이 뭐 갈 때냐? 폴란 야 그냥 좋은 줄 알고 받아 이거 아니야? 그건 맞지 새끼야. 당연하지 그러면. 그래도 혼나 이거 봐 이거 봐. 아스날 진짜 옛날에 무슨 뭐 저기 누누 그 감독 링크 났을 때도 형. 목 아플까봐 내 얘기는 안 하는데 아스날 주제면 누누도 고마운 줄 알아 이러면서 댓글이 씨발 이런 거기 대댓글이 뭐 답글 한 20개 달렸어요. 근데 누누 인정 이응 지읒 막 다 그래 너 이해 안 되네. 이게 비듬이에요? 뭐가 이렇게 떨어졌어? 사또박하네요. 아까부터 뭐가 이렇게 하 이게 아 그렇군요. 사또박을 좀 많이 먹어야 돼. 화이트 크리스마스네. 아 그치 와구와구 먹어야 맛있어. 그래서 이렇게 입에서 침 때문에 녹을 때 그때 맛있거든. 네. 그렇습니다. 미안합니다. 예. 네. 어쨌거나. 어쨌든 감사한 줄 알고 저는 영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뭐 이런 얘기가 네. 있고. 페페보다 나을 거예요. 맞아요, 그거는. 그건 맞아요. 네. 네, 그렇습니다. 페페 어떻게 환불을 안 되나 모르겠어. 환불해 줄래? 네. 네. 근데 이제 아스날 팬들은 어느 정도 지금 아르테타한테 기대하고 있냐면 존나 기대하고 있고 막. 아니 아스날 팬들이라고. 눈이 아스날 팬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냐면. 봐봐. 이 새끼. 이거 완전히 풀밝기에서 쓰고 썼구만. 풀밝기 아니요. 키보드 여기다 올려놓고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풀밝기 해가지고. 내가 여기. 중학생도 아니고 반밝기 정도 모른다. 네. 하여튼 그래서 혹시 약간 그래도 이거보단 좀 잘 쓰지 않을까? 페페에 대해서. 아 페페에 대해서. 그러니까 에메리보단 잘 쓰지 않을까. 그러니까 그만큼 아르테타에 대한 기대가 큰 거죠. 잘해줬으면.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. 개되거나. 아 되거나가 아니고 아예 안 쓰거나. 아. 그건 가능성이 있어. 딱 봤는데 얘 아니다. 어, 이건 아니야. 얘는 아니다. 어떻게 돈 아깝지만 근데 쓸 수가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. 그렇게 돈 아깝다고 쓰다가는 팀이 망하게. 그러니까. 혹은. 혹은 졸라 잘 쓰던가. 그랬으면 좋겠다. 네. 어쨌든 돈 썼으니까. 네. 그다음에 이제 주목되는 선수가 바로 세 명입니다. 일단 메스트 웨질. 웨질. 겨울 시장이 나간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터키. 근데 이거 아르테타하고 웨질하고 또 궁합이 맞을지도 몰라요. 그래서 네. 아르테타한테 웨질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갔어요. 그랬더니만 무조건 쓴다. 임팩트 있는 선수고 웨질 안 쓸 수는 없다.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실제로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웨질 이건 기살려 주기라고. 맞아요. 말해. 너 이거 내가 인정하는 선수니까 너 존나게 뛰어야 된다. 이 얘기를 하지 않았나. 오케이, 오케이. 이 메시지를 전달했다고. 이건 아주 좋은 선택. 맞아 맞아. 그 다음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 바로 오바메양과 라카세트입니다. 이 선수들이 나간다. 이 선수들이 이미 지금 나갔다는 얘기가 많은데 네. 지금 아스날 팬들 중에 갈려요. 다수는 이 선수들을 설사 재계약하지 못하고 프리로 내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잡아내야 된다. 이쪽이 내가 봐서 한 7 되는 것 같아. 근데 나머지 3 그거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을 받을 수 있을 때 팔아서 차라리 어차피 이거 존망한테 돈을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메워놓은 다음에 아르테타가 원하는 선수 위주로 다시 구비해두는 게 낫지 않냐. 형은 어느 쪽인가요? 근데 그러기에는 오바메하고 라카세트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무겁죠. 어떻게든 데리고 있는 다음에 재계약을 하면서 막 꼬셔야 되지 않나요? 재계약은 제가 봤을 때 안 돼? 라카세트는 모르겠지만 오바메양은 사실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용병마인데요. 나간다고 봐. 네네네. 네, 그럼 어떻게 보나요? 전자 후자 팔아야죠. 그럼 빨리 판다. 네. 사실 저도 약간 후자죠. 왜냐면 오바메양이 또 비싼 선수기 때문에 네. 비싸게 팔아야죠. 물론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네. 하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액수가 저는 보전은 될 거라고 네. 보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르테타 궁에 맞는 선수를 좀 데려오는 게 맞지 않나. 그렇죠. 네. 근데 이거는 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죠. 새로운 감독이 왔을 때 젊은 재능들이 굉장히 성장하면서 팀에 주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일단 이 아르테타 그러니까 오바메양이 나가고 아르테타가 마운트 같은 존재. 그렇지. 그런 존재를 발굴해서 쓰면 좋죠. 그래. 네. 이렇게 막 어린 선수로 빠빠빠. 근데 이제 그것도 예전에 아스날 유스가 괜찮은 애들이 있었어. 왜냐하면 벵거에 그 눈이 있었거든. 근데 요즘에 스카우트 시스템도 다 돈입니다. 그렇긴 한데. 첼시 맨시티 유스가 좋잖아. 아 그렇긴 한데 우리가 모르는 이제 또 중하 하부 리그에. 아 그러네. 네, 그런 애들 또 데리고 올 수도 있으니까. 네. 보이는 건 무슨 조일록 이런 애들밖에 없고. 자 그럼 이제 미러에서 현재. 지금 트레이닝에서 바뀐 이거 재밌지 감지되고 있다. 뭐가 바뀌었다. 이, 솔직히 말해서 이게 개 오버거든요. 내 하이트 막 아르테타가 와가지고 막 선수들 막 안고 막 부둥켜 하고 옛날에 에메리도 존나 허니문 기겠다는 에메리가 와가지고 뭐 부상당한 누구 선수 웰백 막 이렇게 막 웰백과 영상 통화하고 선수들이 에메리의 어떤 그런 선수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리더십에 반하고 있다. 막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. 맞아요. 네. 근데 이때는 그런 게 나오니까. 근데 이러고서 본모스는 지금 이제 개쪽인데. 어쨌든 그렇습니다. 네. 자 일단 협상을 시작하고 난 다음 오피셜이 뜨기 전 그 다음에 에버튼전에 이제 그 좌석에 앉아 있었잖아요. 그때까지
이미 1군 두 번 만났다. 아. 미팅을 따로 했고. 네. 그 다음에 에버튼전 끝난 다음에 비겼잖아. 드레싱룸 들어갔다. 고생했다. 박수 줬고.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 풀 트레이닝이다. 가라. 노래 생각하지 마. 새끼들아. 무슨 크리스마스야. 성탄 안 돼. 이렇게 얘기했고. 사실 이제 에버튼 이겼으면 몰랐는데. 졌으니까 안 돼. 비겼으니까. 그렇죠. 비겼죠 이때. 0대. 네, 비겼으니까 크리스마스 나와. 그 많은 그 전문가들이 그 경기 챔피언십에도 어울리지 않는 경기다. 경기 자체가. 네. 그래서 그 경기를 본 안첼로티와 아르테타가 안첼로티는 이렇게 보다가 그 안첼로티가 눈썹 한쪽 이렇게 치켜 올리잖아요. 그러면서 이러더라고. 그다음에 아르테타는 70몇 분이가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. 네네네. 이렇게 볼 때마다 이런 네. 자, 이런 상황입니다. 그다음에 아르테타가 전화를 했답니다. 저 이제 보드진에 전화해가지고 저기요 그 쿠팡 가가지고 드론 10대 주문해주세요. 아 진짜? 트레이닝 세션 때문에 예, 드론 준비해달라고. 위에서 보고? 위에서 봐야 된다. 드론 준비해달라고 그랬고. 그 다음에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. 1번 펩과 비슷하다고 합니다. 직접 몸을 섞는다. 네. 이 몸을 섞는 게 뭐 야한 의미가 아니라 그 펩이 트레이닝 때 부딪히고 땡기고 지랄하고 막 그러는 스타일이에요. 배웠을까? 가서 똑같이 한대요. 똑같이 한다 그러고. 두 번째 외지를 굉장히 많이 굴리고 있다. 이거는 체질 개선 의지인 것 같아. 내가 네 살린다. 이거 뭐 뛰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. 그다음 세 번째 자기가 펩한테 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게 적극적인 코칭 스태프의 개입이었잖아요. 모든 코칭 스태프한테 뛰어들어라. 보고 있지 마라. 다 와서 뭐든지 다 의견 개진해라. 그다음에 네 번째 펩이 그거 아마 보신 분들 많을 텐데. 어디 강당 같은데 맨시티 선수들 모아놓고서 막 일장 연설하는 거 있었잖아요. 동기부여 시키는 거. 아르테타도 원래 이렇게 콜리에선 그런 일이 별로 없었대요. 근데 군데군데 이렇게 막 트레이닝 하다가 저기 뭐야? 뭐 중중중 막 아르테타 와가지고 새끼도 똑바로 안 해 막 이러면서 열변을 토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. 네네. 열변과 스타일. 네. 그러면서 그리고 다섯 번째 트레이닝 세션에 역시 이것도 바르셀로나 유스 이 어떤 그 이들 DNA 있잖아요. 유스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기용되고 있다. 네. 아무래도 아까 형이 얘기했던 거대로 체질 개선을 하려면 어린애를 키워야 되거든. 새로운 선수들 이제 발굴하려고 하는 거죠. 쭉 보면서 볼라 네. 그러는 것 같아. 누가 쓸만한가. 그렇지. 이런 상황입니다. 네. 아무튼 뭐 역시나 굉장히 좋은 소식,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제 본머스 때 한번 봅시다. 그때 달라진 아스날 모습. 그러니까 이긴다 진다를 떠나서 아스날은 기본적으로 달라진 팀이 됐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보여줘야 되거든요.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발이 된 종윤희의 아스날 이야기였습니다.